그러면 저희 좌장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저는 좌장님께 이어서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은주입니다. 아, 제가 맡은 세션이 디지털 마이스의 미래여서 그런지 아주 때마침 발맞게 코로나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참석할 수가 없어서 공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참석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금 그 시벤티에 윌 카트리샤 씨께서 그 여러 가지 시벤티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앱도 제공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시벤티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현대 모습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섯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패널분들의 그 무대에 다 나오셨는지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다 올라오신 거겠죠? 네. 첫 번째 계신 분은 아마 디케릭의 최인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EGPF의 최학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정다정 성모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이현철 교수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연결되어 계신 우리 다니엘 팔로우 씨는 코로나에 걸리진 않으셨습니다. 미국에 계셔갖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그 시멘트의 윌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아마 각각의 패널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마이스의 미래, 디지털 마이스라는 분들이 각기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께서 이 유사한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좀 상이하지만 여전히 기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각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마이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 같은지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인게이지라는 메타버스를 지금 개발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년 전에도 인게이지 그 시스템을 써서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인게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디케리의 최인호 대표님께서 이 디지털 마이스라고 생각하시는, 사실은 원래 마이스 쪽그 종사자는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XR, VR, 뭐 AR 이렇게 기술 쪽에 계시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메타버스들이 활용이 되면서 인게이지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마이스가 변할 것 같은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 회사는 그 현재 그 아일랜드 개발사인 그 영국에 그 본사를 두고 있고요. 지금 한국 지사가 지금 7월부터 출범을 해서 9월 달에 법인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오픈하는데, 거기 이제 아시아 총괄로 지금 지사장이 선임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서포트하는 이제 그 에듀케이션 총판 체제로 지금 현재 공식제를 하는데, 이게 사실 마이스 쪽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듀케이션 아이템이었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비대면 교육 쪽으로 많이 이제 나왔었던 이제 줌이나 밀업보다는 훨씬 더 획기적인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뭐 크로마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모델링 데이터를 넣어서 컨벤션 자체를 이제 만드는 거로 해서 솔루션을 이제 2년 전부터, 총 저희가 4년 전부터 이제 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관공서 쪽은 거의 한 60, 70%가 인게이지를 데모든 사용을 다 했던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육용 솔루션으로 해서 지금 27개 대학교에 한 만여 명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출간되는 이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마이스는 이제 간접적으로는 접했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쨌든 애플이나 뭐 메타나 이런 쪽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XR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쨌든 화면 뷰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조금 지금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벤션이나 온오프라인 행사가 거의 하프앤하프로 이루어지는 거로 지금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다른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주 유럽에서는 지금 포커스가 XR 기반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게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연동해서 쓰는 부분으로 많이 그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많이 그 개발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이런 솔루션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 뭐 공식적으로 12월 달에 발표를 하지만 다섯 개 그 글로벌 플랫폼들이 통합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메타버스와 지금 오프라인과의 어떤 그 밸런스가 하프앤하프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양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다섯 개 플랫폼이 공동으로 한다라고 하셨는데 다섯 개 플랫폼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데들을 말씀하실까요? 글로벌 회사에서 뭐 말씀드려도 되나? 저희 내부인데 그 이니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메타버스의 거의 중심이 되고 있는 M사, 그다음에 뭐 채팅으로 유명한 V사, 그다음에 골프 플랫폼으로 유명한 해외 P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인게이지도 거기에 일환으로 같이 참가를 하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하고 이제 북미 유럽 시장을 이제 세분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아시아 시장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시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다섯 개사가 통합 작업을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공식 발표는 아마 12월쯤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내년에 M2 칩으로 해서 나온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홀로렌즈가 CPU, GPU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년에 나온다는 건 좀 애플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애플 쪽 사업 엔지니어로 96년도에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퀵타임 VR이 있었거든요. 20년 전에요. 근데 애플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향후에 루머일지 뭐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애플 카드 나올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애플에 많이 치중되지 않을까 싶다는 좀 예측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정보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게 한 라운드 돌고 그리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 마찬가지로 오투밋이라고 하는 아마도 시벤트를 많이 벤치마킹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EZPMP의 최학찬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그 시벤트의 윌 카타리아 씨한테 질문도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 최학찬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오토메이션을 개발했을 때에 어떤 시장을 생각하셨는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시벤트는 이벤트 솔루션 회사로 제가 출발한 걸로 한 23년 된 오래된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있는 EZPMP는 대면 이벤트를 20년간 해왔던 회사입니다. 아마 출발은 완전히 다르지만 지금 저희도 그 코로나 시점에 그 마이스 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이 다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필요한 요구사항은 결국은 새로운 대체 장소라는 게 필요했었고 저희가 최근에 마이스 행사 플랫폼인 오투밋이라고 하는 행사 전용 플랫폼을 만들긴 했었습니다. 오투밋은 제가 다음 또 발표 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발표자님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되게 전 마이스 산업의 미래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뭐 마이스 산업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면 행사, 그다음에 버추얼 행사, 하이브리드 행사가 융합돼서 지금 2022년 현재 마이스 산업을 지금 온통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에서는 대면 행사를 하는 주로 하는 파트가 있는데 더 어려워진 거죠. 대면 행사를 하는 입장에서의 마이스 시장에서는 대면 행사 그 자체가 2년간 닫혔다 다시 열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참가자들은 더 많은 스킨십, 더 많은 몰입을 대면 행사에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도입되는 많은 마이스 테크놀로지를 대면 행사에 적용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뭐 디바이스에서부터 로봇, 뭐 키오스크, 그 다음에 XR 스튜디오 같은 연계, 훨씬 더 마이스 기업의 요구사항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비대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지만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대면 행사의 한계라는 부분들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나의 베네핏 같은 것들을 많이 참가자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주최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방문객 수에 대한 경험, 2년간의 코로나 기억에서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내가 기획했던 콘텐츠에 더 많은 노출 것들을 원하고 있어서 결국 대면 행사에서도 지금은 또는 대면을 주로 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의 마이스 기업들은 대면 행사도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마이스 테크니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비대면 버추얼 플랫폼을 활용한 여러 가지 더 많은 시장에 이걸 노출해야 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선택, 발표자님도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공감이 됐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참가자들이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행사로 닫혀 있었던 게 여러 가지 불편했죠. 공간이 일단 없어졌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못했고 그래서 마이스 시장은 대면이 곧 진리다. 대면을 하지 않으면 마이스 산업에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그 한계를 오히려 깬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대면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욕구가 저는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발표자님도 그거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나에게 좀 더 좋은 정보들을 보고 싶다. 나를 중심으로 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한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모든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이 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아마 참가자에게는 잊지 못할 그리고 뭐 한국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훨씬 더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실제로 대면에서 네트워킹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한국적 문화에서 비대면이 훨씬 더 네트워킹을 더 자유롭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발표자님의 의견에서 매우 동감이 되고요. 마이스 시장은 의도하지 않든 새롭게 많이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과 다르게 좀 공공 중심의 마이스 시장이 형성된 것들이 있어서 수주 베이스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와 마이스 시장 자체의 그 선택과 상관없이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도 또는 한국의 SI 기업들도 SK텔레콤이 버추얼스 메타버스 마이스 공간을 만들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XR 스튜디오를 통해서 새롭게 마이스를 확장된 마이스로 진입되고 있어서 마이스 시장은 더 이상 마이스 기업만의 시장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참가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코로나 입장에서 훨씬 더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마이스 시장에 참가자로 일반 방문객으로 많이 참여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이스 기업들은 참가자 입장에서 마이스 기업이라는 시장 입장에서 또는 어떤 시장 입장에서 경쟁 구도 입장에서 마이스 시장이 많이 재편될 것 같다. 그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게 제가 많이 느꼈던 마이스 시장의 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EGPMP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어떤 이 마이스라는 시장이 약간 다른 세계 시장하고는 분명히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 재미있었던 게 한국적인 문화로 인해서 대면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다정 인스타그램 상무님께서 아까 그 메타와 이제 같은 메타와 같은 회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물론 소셜 네트워크로 지금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 근데 줌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메타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를 또 만들고 계시는 회사니까 또 어떤 관점에서 이 마이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이 SNS라는 관점도 SNS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이스하고 어떻게 더 연결이 돼서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발표자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팬데믹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희 마이스 산업의 발전이라든가 플랫폼의 어떤 지속되고 있던 그 개발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한국에서 그 MMS라 그래서 메타 뭐 마케팅 서밋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애드버타이저 분들을 뭐 3,000분 정도 원래는 그뭐 DDP나 이런 큰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모시고 어떤 1년에 한 번씩 저희의 뭐 신기술이라든가 석세스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것도 모두 저희 내부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평소에는 한 3,000명 정도 오는 행사가 온라인으로 하니까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좀더 인베스하게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장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좀더 딥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이 굉장히 새롭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처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커스터마이즈가 굉장히 된다. 그래서 누구나 내가 정말 뭐만 명이 참여하는 컨퍼런스에 와도 개인적으로 트리트 받고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이한 사람 한 사람의 밸류가 더 높아진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디지털을 이용하면 연자와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소통의 어떤 뎁스라든가 밸류가 좀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의 모듈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참여할 때이 어떤 앱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오픈을 하는데 SNS의 의미라는 것은 만약에 이벤트를 하기 전에 연자가 누구가 올까? 그럼 그 연자는 어떤 사람일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발표라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SNS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비하인드 씬이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컨텐츠는 이런 플랫폼에서 다 소화할 수 있되 이거 너머에 사람들이 정말 좀 인간적으로 느끼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컨텐츠들은 이런 SNS가 점점 더 이제 약간 메타버스화 되지만 결국 그 메타버스 역시 롤아웃 되는 거는 이런 SNS라든가 사람들이 편하게 평소에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와 연계가 더 된다면 이 어떤 컨퍼런스들이 그냥 저 멀리서 하는 컨퍼런스가 아니라 아 내가 그때 만나서 이런 내용을 봤었지 설치할 수 있고 그 연자와도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이런 그 발표도 되게 의미 있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전에 본것 같아요. 실제로 회의를 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사전에 저희가 국제회의에 신청을 하면 세션에 누구누구가 온다, 연사가 누구다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으로 그거와 관련된 세션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기서 만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싶다.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 건데 좀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본 적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SNS의 그 아주 좋은 기능들하고 이런 플랫폼의 기능들이 같이 붙어갖고 더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대학교 이명필 교수님 오늘 이제 교수님으로서는 이제 혼자 나오셨는데 학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대학교 유영철입니다.
그 제가 지금 그 패널로 참석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마이스와 관련된 것이고, 아까 서두에 하이브리드 이벤트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저는 오늘 그 전체적인 관점을 저희 정부 정책적으로도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지속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전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발표를 해주신 그 시벤트 윌 카타리아 발표자는, 제가 항상 디지털 마이스와 관련된 트렌드를 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회사이고, 거기에 보고서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패널로 참석하고 계시는 피니엘 팔로모 휴스턴 컨벤션 뷰로에, 지금 혹시 보시겠지만 저 뒤에 휴스턴 그 컨벤션이고 뷰로 센터이고 앞쪽으로 그린스페이스인데요. 저거는 제가 한 9년 전, 10년 전에 국제의 복합지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지정하려고 할 때 사례 연구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왜 저 사례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우리 나라에서도 휴스턴 컨벤션 비로의 디스트릭의 관점들을 많이 찾아주냐면요, 앞에 저 보이시면 그린 스페이스 굉장히 많이 보이시잖아요. 저기 휴스턴이 그때 디스트릭을 재정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모이지 않거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일상 생활들을 하지 않는 센터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저 그린 스페이스를 더 확장하고 늘리면서 지역 이벤트 행사들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많은 그린 스페이스 앞에서 센터 앞쪽으로 그 주변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 일상의 여가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센터 컨벤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좀 유지했는데요. 오늘 조금 굳이 말을 맞추자면 디지털 컨벤션을 하면서 저렇게 보여서 너무나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이벤트에 대한 것들은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벤트, 하이브리드 컨벤션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범위까지를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볼 것인가이거든요. 우리가 컨벤션을 하고 기조 강연이나 뭐 이런 특별 세션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스트리밍을 주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요즘에 제가 참석하는 회의들을 보면 기조 강연 아니면 개막식, 오프닝 세레머니 정도를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버추얼한 행사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행사를 우리는 버추얼 하이브리드 이벤트, 하이브리드 컨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논의했던 것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것들이,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거나 지역에서 이벤트를 하거나 했을 때 방송국에서 방송을 TV 중계를 하고 어떤 미디어를 중계를 했던 것은, 그것은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벤트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걸 보고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버추얼 인볼브먼트를 하이브리드 이벤트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문제냐면, 사실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지속될 것이니까 마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 지원을 통해 지원은 어떤 형태의 하이브리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논의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있고, 사실상 지원을 하려고 하고 어떤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하니 걸림돌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이벤트를 우리 정의하는 것들이 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하이브리드 이벤트의 표준화와 관련되어서 또다시 이슈가 되는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오프라인 컨벤션들, 지금의 형태들의 컨퍼런스를 참가할 때는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될 것이다, 나의 인터랙션이나 뭐 상호작용이나 네트워킹 활동들은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의를 참석했고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의 온라인 오프라인의 컨벤션을 참석할 때 우리의 행동은 그들이 주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을 우리들에서 짐작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컨벤션들이 서비스 자체가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나 온라인 컨벤션은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면서 이 온라인과 관련된 거, 버추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가 어떤 경험까지를 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그냥 스트리밍을 보고 올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참가자의 익스펙테이션은 굉장히 다양하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주최자든 아니면 올거나이저든 플래너든 그 표준화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이 거의 가지각색에 있는 것들을 맞춰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져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발표에 보면 어느 정도의 해결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는 더 개인화된 서비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마 참가자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들어오는 참가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액티브하게 진행이 되어야 그들의 레인지가 굉장히 큰 서비스 범위를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오늘 발표 전에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잊고 있었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생각해보며, 우리가 디지털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이스 기업도 디지털 전환이고 우리 마이스 협회에서도 문체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디지털 전환하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래너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플래너가 회의를 잘 만들고 컨퍼런스를 잘 주최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련의 과정들을 훨씬 더 디지털화되거나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가 디지털 전환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런 컨퍼런스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팬시하고 최신화되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회의장을 조성하고 사람들에게 회의를 운영하게 만들어주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참가자들이 어떤 경험을 줄 것인지를 새로운 기술들을 제공해주는 것, 두 가지 관점이었는데요. 사실 플래너의 관점들을 조금 등한시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회사 기업들도 보면 상당히 회의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경험들을, 디지털화된 경험들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이 플래너의 관점에서의 디지털 전환들도 매우 중요했던 것들인데 조금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플래너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보다 좀 더 강화시키고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결국은 저는 그 참가자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큰 소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또 더 연관되면 우리가 온라인 컨벤션을 하거나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거나 온라인 이벤트를 하면 이것에 대한 효과나 온라인 컨벤션에서부터의 나오는 유용한 데이터는 무엇으로 우리는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플래너에서 관점에서의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참가자의 정보나 참가자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들에 많은 기술들이 좀 투입된다면 이러한 개인화된 정보와 개인화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 제가 다른 그 부분들도 있는데요, 혹시 제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올 것 같아서 제가 디지털 이 전환과 관련된 하이브리드 컨벤션과 관련된 이 내용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도 다시 내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는 것들도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조금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패널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계시는 분께서는 아까 이병철 교수님께서 저 그리너리한 공간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주신 다니엘 팔로모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휴스턴에서는 아마 그런 다양한 디지털 행사들에 대한 경험들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이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경험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re. So, well, first of all, back in during the pandemic, during the peak of the pandemic, our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you know, that is basically led by Houston First Corporation, which is the parent company, created what was called the Avenida Houston Virtual Studio. You can see behind me, that is the convention campus flagged by convention hotels and also the convention center in the middle. This virtual studio, you know, of course, helped us cater to especially. You know, back then, the domestic audience, because we didn't have a lot of interaction at that point necessarily with international, but it was our first experience. We saw some challenges at the beginning, you know, first of all, the complexity, right? If you think about it, and it was mentioned before during some of the presentations, the learning curve that we are right now, it has been gone very fast in the past 2 years, but back in 2020, we were still learning, right? So it was, of course, the complexity. It was difficult to use, not just necessarily for the people, the event planners, you know, the people doing the technology, but also for the end user. The other thing that we realized is that it was very costly too. You know, at that point, it was for a small event just to basically streamline, you know, I mean, it will be around $30,000. If you wanted to set up the whole thing, you know, from scratch, basically, a virtual studio, you know, it could be up to $100,000 just for one session, you know, so it was costly. The other thing that we found was that for CEOs, right, that wanted to have I would say, a more VIP experience, you know, not necessarily everybody was knowledgeable in terms of how to, you know, be in a stage, you know, with all the new equipment and be able to perform as they used to do before the pandemic as well. One of the main challenges, again, I would say, was for DMO, how to monetize that, right? I mean, you do virtual, you do hybrid, but of course, we know how to monetize in person, right? We know how to sell sponsorships. We know the value that we can provide to some of the corporations that are willing to invest in an association conference. But again, when you do it virtually, the value that you bring is completely different, right? So it was challenging for us to understand that, you know, some of the promises that we had made prior to the pandemic to some of the sponsors, you know, had to change because, of course, you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guarantee the same level of attendance in 2021 that you had projected 3 or 4 years prior when you booked that piece of business, you know. So that was the other challenge that we faced. So again, it was difficult to adapt. We see, of course, that right now hybrid is here to stay. There's going to be pretty much every meeting, you know, has a hybrid component. We see that most of the meetings that we're still having, less, I would say 40% less attendees than pre-pandemic, right? So you need to cater to that audience virtually. And then the other question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to address, you know, is how to keep that community involved and engaged within an association, you know, when you're hosting a conference, right? And that is something that I personally believe that, you know, technology is great as an enhancement to a meeting, but it will never be able to replace in-person meetings, right? In-person meetings offer you more value, of course, in terms of the serendipity moments that you get to meet with people without planning it, right? That is one of the things. Also, the face-to-face, the body language, the possibility to interact in a more deep way, you know, than just doing it through technology. I personally believe, you know, I've been collaborating with a tech startup out of Houston for the past 2 years. It's a community as a service company. It's basically a subscription-based model that is basically a closed digital platform that helps you basically interact and keep the engagement and the communication in a stronger way than just, you know, engaging in technology just for a meeting, right? I mean, one of the questions that they're trying to answer is what happens basically when you meet,
at a conference, and then for the next 3 months, you don't get to meet the same people again until probably 3 or 6 months. So how do you keep that engagement 24/7, 365 days a year? It is very important, we believe, you know, of course, to try to nurture those relationships, the peer-to-peer communication engagement that can create value, that eventually then nurtures, you know, the association in a different way. So we believe that, of course, it was in-person, virtual, hybrid, and now the future needs to tend at least to start taking into account how to create digital communities that can permanently communicate and engage.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제 지역에 이렇게 CBB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런 디지털 마이스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희 국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같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 디지털로 가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센터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갈지가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은데 저희한테 지금 세션에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을 아까 우리 처음에 발표해 주셨던 우리 그 시벤트의 윌 카탈리아 이사님께 이렇게 플랫폼, 좋은 플랫폼을 통해 갖고 성과를 내거나 개인화된 경험을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휴스턴에 계시는 아니엘 팔로모 이사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지역에도 뭔가가 남게끔 우리가 뭐 레가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타임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re, no,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the esteemed panelists. There's a lot of things that I learned from all of you today as well. And, you know, I think I'm very happy and glad to see that, you know, local organizations are talking and pushing virtual and event technology, you know, and at the same time, social media, Instagram, right, and Facebook. I think that's very critical when we talk about it because we've been trying to push the whole social side of events as well, and you know, creating a hashtag for your event, and people are uploading photos, because guess what, you know, everybody likes to see their photo on the social media, especially when it's uploaded by somebody else, and you're at an event, right? So I think that's where Instagram and Facebook and mostly Instagram comes into the picture. Now, when we talk about the tourism board, right? I mean, there's some interesting points that we covered around it. I've had the experience to work with quite a few tourism boards across the globe. I work with STB. Cvent in America works with a lot of tourism boards. I think for Houston, you might be already aware about us, and maybe there could be something that's already happening, you know, with the tourism board. I recently got the Philippines tourism board on paper. So there's a few things that I've seen that the best practices that each of these tourism boards have used. For instance, STB during the pandemic, right, the Singapore Tourism Board I'm talking about, they came up with a grant. So what they said that, hey, listen, you know, when we look at the top companies, enterprise level, okay, we'll figure out something. But there's a big group of small, medium businesses, SMB, small, medium enterprises, and how do we promote digitization with them? Because if you look at any local destination, let's talk about Goyang, let's talk about Seoul, you know, we look at international events, right? And if you may look into the data, I think still one of the key driving factors for venues out there could be local and domestic events. And that's very, very important. And when we talk about local and domestic events, we're not talking about gala dinners and, you know, thousands of people, hundreds. We're talking about small, medium conferences as well. 200 people, 500 people, 600 people, 1,000 people, 2,000 people events and conferences. They are the very crux of MICE and conferences in any country. So what STB, what Singapore Tourism Board did is that they came up with a grant and they were offering that to SMB for using digital technologies, right?
so companies can get a grant and companies can figure out the technologies they want to use, and STB will compensate some of that, which I think was a very good initiative because everybody was struggling to get to virtual events, and it is so expensive. You know, we have to understand hybrid events is going to stay, but hybrid events is expensive. You need to have good audiovisual team. You need to use a software. And my friend rightfully said over here is that you have to think, what is hybrid? You know, if you just want to stream a session, that is not hybrid. You're just streaming something, right? A true hybrid experience is when an attendee is sitting on a hybrid event, they go through the sessions, they are allowed to network, they're able to comment, they're able to give feedback. A speaker is able to ask them a question, or they are able to ask a question from a speaker. There needs to be polling. Are you engaging them with polling, right? Are they able to communicate or network with other people? That is a hybrid event. You cannot do that without technology. You cannot do that by creating just a website. You will have to have an integrated solution. So the point is that the cost has gone up to host events. The cost has gone up to make events more meaningful, right? Technology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but it's more expensive, right?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we are able to allow a regular small, medium business to be able to adopt technology. I think that's when you would see everybody wins. The venues would win. The destination would win. And at the same time, the businesses would flourish better. And it's going to take some time. The Tourism Bureau, the local Tourism Bureau, if you would love to, we'll be happy to partner with you. We also have a lot of data that we can share because there's a separate solution that we have, a supplier network. I didn't talk about it today. But we also have the world's most richest database of venues, where a planner can simply find a property where they're hosting an event. Either it's outbound, outside of their country, or it's within their country. Any city, you're sitting in Seoul, you can look at Goyang and you can find venues and you can RFP, you can send them an RFP. And there's no bidding solutions as much out there. So we have a lot of rich data around that we can share as well, is that what's the volume that you're looking at that's coming from domestic? What's the RFP volume that's coming outbound, like which is inbound for you? What are the countries that are sourcing more? So who's coming to Seoul more? Like who's sourcing, or Seoul or Korea, anywhere? Who's sourcing more to Seoul? Like who's sending people over here? What kind of events? You know, is it incentive? Is it conferences? You know, things like that. And I think if we are able to share the data amongst each other, I think we'll be able to all benefit from that. Right? And the last thing, and I'm sorry, I think a friend like Guy, that's you, right? I think had a question. Is that a question? Yeah? Okay, I'm not sure if you're opening. I mean, if somebody can pass a mic or something, Guy. Yeah, I could hear you. Go ahead. Excuse me. Would you please use the microphone? I cannot hear anything. I cannot hear your question. Thank you. Hi. Thank you. So my challenge is, I heard this conversation a year ago in Europe, and I was up there challenging this conversation, right? What has happened now is that people are rushing back to physical events, and a lot of the hybrid events are just crashing. We have a congress next month. It's for optical surgeons. Yeah, we expected 6,000 people.
We've got 9,000 people. We expected just a fraction of international delegates. 35% of our Congress is going to be international delegates. We've only got 500 people signed up hybrid. So this has kind of blew away everything that I'd expected, but we're seeing this multiple times now in different events around the world. So I'm depressed because obviously I'm championing for sustainability here, and I thought, isn't that great? Everyone's going to be online, but that's not what I'm seeing. Research just come out from ASAE, said international associations, 51% of them are expecting bigger events, and over 70% of them think they'll be doing international events, large ones versus regional events, which again I hoped was going to change. So that's my challenge to you guys, and I'm interested to see what you think. And I hope you can hear Daniel as well, because I'd love to hear your perspective on that, because again, you're in the States, you're seeing a different type of view here happening. So thank you. That's interesting, Guy, what you just mentioned right now. 네, 가이 비구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 질문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 질문이 아니라 콘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디지털 세션은 제가 정확하게 의견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좌장으로서 진행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질문은 아니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그 마지막으로 윌 카탈리아 이사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디지털 마이스가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잘 활용하면 온오프라인을 더 잘 연계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체 세션을 11시 50분까지 지금 맞춰달라고 그 운영 사무국에서 연락을 주셔갖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지금 나와 계시는 패널 분들 중에 못다 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짧게 한 1분씩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긴 하지만 있으실까요? 네, 혹시 저희 패널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예, EGPM 최학찬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뭐 여기 마이스 기업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3년간 20년간 총 840개의 행사와 2,500명의 참가자라는 그 오프라인 마이스 경험을 가지고 굳이 왜 버추얼 플랫폼을 3년간 만들었나라는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고민하시는 기업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시벤트에 비해서 많이 이제 3살밖에 안 된 플랫폼이어서 아주 많이 미진합니다만, 코로나라는 환경이 결국은 마이스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라는 본질적 고민을 하게 됐고요. 결국 장소, 컨텐츠, 사람, 그 사람들을 그 장소에 모아서 경험하게 하는 것, 잘 서비스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인데 결국 코로나가 장소를 폐쇄시켜 버렸죠. 그 장소에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는 온라인의 어떤 버추얼 공간의 어떤 행사 장소가 생긴다면 기존의 마이스가 주최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 그게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 시벤트의 사례에서도 말 표현됐듯이 결국은 저희가 주목한 것도 버추얼 플랫폼을 저희가 이제 오투미시라는 브랜드로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마이스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의 마이스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제가 마이스 활동으로 규정했던 건 결국은 지식 트렌드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하거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감 경험을 하거나, 뭐 거기에 다양한 인게이지먼트 요소들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대면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온라인이기에 더 좋은, 더 편한 서비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결국은 아까 그 세션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시간과 공간에 나를 맞췄던 대면의 프로세스에서 모든 컨텐츠와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를 중심으로 재편돼서 나에게 알려주고 내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내가 다녔던 모든 방문 기록들이 데이터로 저장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오토미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저는 시멘트가 그 길을 잘 가시고 선도적으로 잘 가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 한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 마이스 시장이 좀 더 결국 융합된다는 건 더 이상 마이스 기업만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저를 포함한 한국의 물론 시벤트에서 매우 매우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고 출발점이긴 합니다만 한국에도 다양한 마이스 테크들을 도전하는 기업들이 지금 서서히 생겨나고 있고 꽤 다기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감히 마이스 기업 중심으로 마이스 테크 얼라이언스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건 플랫폼적인 사고와 플랫폼적인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다양한 마이스 솔루션 기업들이 뭉치면 훨씬 더 결국은 주최자가 원하는 행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참가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건 대면과 버추얼 모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솔루션들을 연합해서 뭔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결국 마이스 시장이 좀 더 마이스 기존의 마이스 대면 시장에서 닫히느냐 좀 더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마이스 시장을 열어가느냐의 선택에서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뜻이 있는 마이스 테크 기업들이 있다면 서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이스 테크 얼라이언스라는 작은 모임을 제가 공지할 테니까 같이 한번 뜻과 의지를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이스 테크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시려고 계획하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뺏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같이 오신 분이시니까 휴스턴의 다니엘 팔로몬 씨께 마지막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 just wanted to reiterate that I completely agree with Guy, what Guy was saying, you know, in terms of that in-person events are coming back. And just wanted to clarify that what I talk about was back in 2020. I did mention that that was during the pandemic until early 2021. Back in March, since March of last year, Texas has been 100% open capacity, you know, all the venues. Stadiums, we have 40,000 people, 60,000 people. We have hosted events of more than 12,000, 15,000 people, you know. So also it's very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the world is changing differently, right? I mean, the pandemic is evolving in a different way in the US than in Asia Pacific, than in Europe, than in Africa, than in the Middle East, right? So at the end of the day, you know, hybrid is important, but again, in-person events, I believe, and you know, of course, people in the meetings industry believe that are here to stay again. You know, remember, in some regions of the world, we have gone from a pandemic to an endemic. And right now, we just need to keep working and trying to, you know, bring more in-person events. Technology is great, you know, to enhance those events. And as it was mentioned before, you know, to keep that communication, the engagement in different ways is vital, you know, to of course, grow communities and make them stronger, you know, but I just want to clarify tha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 주어졌던 세션 2는 제한된 시간 관계로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마이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들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희는 여기서 마치지만 점심 시간이나 오후 세션에서도 계속 이 이야기들을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패널분과 연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